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이 일찍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빠르게 날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셨네. 뭐 오프닝 멘트를. 아니 그 전철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환하더라고요. 어, 네. 아침 좀 빨리 밝았죠. 네, 이제 빨리 밝았습니다. 네. 한국 시장도 곧 밝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 우리 스승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버핏입니다. 주식을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업의 실적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더라도 절대 휩쓸리지 말고 무시하십시오. 미시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미시경제가 곧 기업이니까요.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버블 없이 폭락 없고 폭락 없이 버블 없다.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코스톨라니와 네. 버핏의 네. 이야기로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하는군요. 네. 변동성이 무차별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장군 멍군 시장이 계속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그리고 엊그제는 뭐 블랙스완 발생한 거 아닙니까? 유가는 진짜 블랙스완이었거든요. 네. 이 유가가 이렇게 그런 터지는 일이 발생할까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네, 그런 일까지 터지니까 이게 변동성이 무슨 바이오 주식 변동성 나오듯이 네. 해외 주식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시간을 조금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확진자 하이라이트 구간에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요? 네.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이게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래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응이 나오면 올라오고 또 나쁜 뉴스가 나오면 또 놀래서 떨어지고 또 대응이 나오면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럴 것인데 오늘도 역시나 예상했던 수준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반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거죠. 이 대응들은 누적이 되는 것이고 이슈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했던 것들이 이 이슈가 소멸됐을 때 같이 소멸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냥 네. 뭐 금리도 인하했고 돈도 풀어놨고 뭐 오늘 일본에서도 150억 달러 뭐 규모의 그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돈을 풀겠다 뭐 재정 정책을 취하겠다. 사실 재정 정책 취하는 건 되게 유효하죠. 그렇다면 이 누적된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봐야 되는데 어찌 되었거나 시장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열어놓고 가시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 시장 이럴 때는 시장에 휩쓸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파도가 너무 크게 치니까요. 네. 이럴 때는 잠시 좀 뒤로 빠져서 내 기업은 잘 버틸 수 있을 것인지를 점검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결과치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시 흐름보다는 미시 흐름에 집중하면서 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올랐지만 이게 뭐 즐겁냐 이런 것보다 변동성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라는 네. 것과 그다음에 채권 시장은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렸느냐 이런 정도의 시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채권 시장은 거의 미쳐서 돌아갔거든요. 어제요? 어제 그제 뭐 계속 그랬어요. 폭락한 거죠. 네네. 수익률이. 네. 채권은 수익률 어제 그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네네. 폭락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가능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의심했어요. 10년물이 0.3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아무런 성장이 없을 것이냐 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아 0.3이라는 건? 네. 10년물이 0.3 그리고 30년물이 1% 언더로 떨어졌다는 건 네. 뒤집어서 경제로 해석을 해보면 미국 경제가 30년간 매년 1%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이랬다는 걸 반영한 거잖아 채권 시장에서. 과거 100년의 흐름에서 보면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시장은 이렇게
뭐 조울증 환자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북을 맞춰주다가는 내 호흡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기업에 초점을 좀 더 맞추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S&P는 4.9%나 상승하며 마감됐고요. 다우도 4.89%, 나스닥도 4.9%. 반면에 러셀 2000은 중소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1.8%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제 자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신용 리스크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셰일 기업들이 지금 규모가 뭐 엄청나요. 아침에 잠깐 전에 보고 온 내용들을 살짝 보고 온 내용들을 보면 그 위험에 직면한 셰일 기업들의 채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멍군짜리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장군하고 들어갔지만 이게 또 다시 부각이 되면 멍군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사우디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일정 부분에서 타협이 되면 또 이건 또 사라질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게 고정 핀으로 딱 찍혀 있는 요소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위험 공간으로 들어간 거는 맞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회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4%나 올랐으니까 아침 시초가부터 올라가지고 쭉 올라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오히려 그냥 살짝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쭉 빠졌었어요. 개장 초에 마이너스 났었어요. 네,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왜냐하면 CNBC에서 백악관에서 하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 뭐 대책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 쭉 네.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크게 노출된 시장을 우리가 유럽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마감되었고요. 달러 지수는 한 1.67% 정도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96.48.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아주 초강세였다가 지금 밀린 거죠. 1.14대에서 네. 1.13. 그리고 엔화도 102까지 되었다가 거의 3% 가까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105.12. 달러 원은 강세입니다. 달러 원은 1,185원. 원은 조금 다른 궤적이죠. 기축통화하고는 좀 다른 궤적이에요. 네. 계속.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죠. 8천억인가? 네, 8천억.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1조를 지금 팔고 있는데 네. 아마 미국 시장이 불안한 동안에는 계속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잘 받아내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어젠도 기관이 샀죠. 근데 네. 뭐 지금 달러 원이 1,185원이라는 거는 조금 안정되었다라는 거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원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된다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셔도 될 것 같고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우리는 조금 불안할 것이다. 네. 이런 정도로 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안은 약세였습니다. 6.964. 그러니까 그래도 7 아래죠. 예, 7 아래인데 약간 약세였음에도 원화는 오늘 강세였다는 게 조금 인상적인데 오늘까지 이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금리물은 정말 난리도 아니죠. 10년물은 24BP나 금리가 올랐고요. 전일 말씀드렸을 때보다 2년물은 17BP, 30년물은 26BP, 3개월물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7.9BP, 네. 독일 10년물 6BP 이렇게 올랐고요. 한국도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려간 폭에만큼은 안 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야, 여전히 그래도 뭐 하루에 금리가 뭐 10년물이 뭐 50BP, 30BP, 20BP 나도 최근 들어 그런 건 처음 보네. 그러니까요. 뭐 뭐 2.4BP 아니면 네. 0. 몇 BP 금리가 뭐 10%도 아닌데. 예. 네, 그런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금리 1%대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코넥스다, 코넥스. 예. 네, 거의 그 정도죠. 막 한 40%씩 움직이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금리가 하루에. 엄청난 변동성장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때는 네. 오히려 그냥 집안에 꼭 숨어가지고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정도로 네, 그 정도의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에서 이 변동성을 타려고 서핑 타려고 하다가 파도가 너무 커서 선수가 아닌다면은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금값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651. WTI는 10% 올랐습니다만 34달러니까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값은 1.1% 상승, 상하이 1.8, 홍콩 항셍 1.4, 보베스 반 네. 7%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는 6.3% 올랐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5, 마이크로소프트 6.8. 그래서 기술주들은 떨어졌던 폭을 그대로 다 올렸고요. 네, 확실히 기술주들이 반등의 탄력이 굉장히 셌다. 네. 완전히 다 올랐거든요. 떨어진 거를.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오일 주식들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막 40%씩 빠진 것들이 있었는데 마라톤 오일. 예, 마라톤 오일 오늘 21% 올랐고 MGM 리조트 아시죠? 이거 카지노. 네. 여기 또 16%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 보시면 JP모건 7.7, 웰스파고 8%. 다 어제, 올렸네요. 네, 떨어진 것들이 많이 올랐. 항공주도 많이 오르더군요, 어제. 네, 항공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네. 경우 아니 유나이티드 항공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은 했었는데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이 영속적이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일종의 구두 개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이것들은 감안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당분간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 개장 시간에 열리는 미국 선물과 그다음 미국 채권 시장의 영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어찌되었거나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전 정기예금 네. 네 정기예금에서 5천억이 돈이 빠져나왔대 네 예 네. 주식사로 그건 모르죠. 어딘가로 빠져나갔다. 네, 지금 그리고 MMF도 엄청나게 들어있는 상황. 네, 단기자금,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아마 이런 쪽으로 약간만 방향성을 조금만 틀어줘도 기울기를 조금만 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국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제조업 물건은 우리한테 적자로 사잖아요. 네. 근데 금융시장에서 뜯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산업의 여군이 아니라 금융의 여군을 키우는 것들을 우리 차세대에서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우리, 하고 있죠. 예, 김프로님도 네. 이제 청원을 하셨습니다만, 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도 산업이라고 생각, 금융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금융 산업 여군을 키워서 이거는 시간이 답입니다. 오래 쌓은 업력을 쌓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미국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업력을 좀 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 우리 각도이님은 강력을 좀 쌓으셔서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각을 좀 잘 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함께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